자,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노래하는 코트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이제 공포 게임인데요. 이게 좀 대만에서 나왔다는 게임인데 평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올해 8월 달에 나왔던 여귀교라는 게임인데 영화로도 출시가 됐다 그래요. 한번 재밌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귀교 The Bridge Curse Lao to Salvation. 그래픽 좀 최고 높음으로. 더 이상 높일 게 없네요. 깔끔하네, 뭔가 게임 UI 같은 게. 얘들아 일어나, 기다리던 공포 게임이야. 여귀교라. 여귀교 캠프 멤버 자오 그리고 신차오. 신차오? 매스 커뮤니케이션 대학원 1학년 여귀교 캠프의 홍보 담당. 신차오는 2012년 사건 이후 캠프를 부활시키는데 기여한 사람 중 한 명이다. 2012년에 어떤 사건이 있었나 봅니다. 대학원 과정이 주는 부담에도 불구하고 학부생들이 다가오는 담력훈련 행사를 준비하는 것을 도왔다. 신차오라는 친구가. 신차오는 큰 기대를 안고 행사 날이 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아이들의 극기 체험 이런 거. 리허설의 성공을 위해서. 와, 오, 한글 되게 잘 되는데? 동호대학교 62학번 62학 친구들. 예, 여귀교 캠프 10시 5분에 다리 리허설 시작할 거예요. 5분 남았으니까 마음의 준비하고 계시고 리허설 늦은 사람 청소시킬 거예요. 아, 존나 빠르네, 시벌. 일단은 채팅을 조금 치울게요. 위로. 그리고 조금 이렇게 채팅 한 줄만 싹 나오게 해드리겠습니다. 윤태훈 화이팅. 아, 천박태훈님 고맙습니다. 이문서에는 여귀교 캠프 2016년 담력 훈련 행사 계획이 적혀 있다. 이 지금 이 일은 2016년에 벌어진 일이겠네요. 계획은 캠프 구성원 및 각각의 역할 그리고 담력 훈련을 완료하는 방법을 포함한다. 여귀교 전설에 기초하여 담력 훈련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학생들의 결속력을 강화하고 대학 홍보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캠프 부원 목록 부장은 멍바루. 친구들은 뭐 굳이 담력 훈련 과정을 봅시다. 참가자는 빨간 천으로 눈을 가리고 다리 중앙에 의자에 앉고. 빨간 천으로 눈을 가리고 다리 중앙에 의자에 앉아 있으면 벨이 울린다. 벨이 울리면 참가자는 빨간 천을 벗고 호수를 한 바퀴 돌아 다시 처음 위치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담력 훈련의 과정입니다. 참가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담력 훈련 중 계단의 개수를 세고 뒤를 돌아보는 전통적인 과정을 절대 포함하지 말 것. 이런 그 주의사항들이 있으면 굉장히 좀 무섭죠. 네, 괜히. 네, 이런 금기사항들. 그래픽 좋다. 캠프 리허설 위로 다리 위로 가시라. 오, 주인공이 이쁠지 안 이쁠지. 아까 봤던 내용. 선배 요즘 무슨 일 있으세요? 리엔 야오라는 친구가 후배인가봐요.
그건 왜? 괜찮은지요, 그냥 저한테 말해도 돼요. 누가 못 살게 본 사람 있어요? 누군가가 불편하구만, 주인공이. 더 취한, 지더 취한. 모르겠다. 어찌됐건 메시지 계속 씹겠지. 내일 오후에 시간 있어? 얘기 좀 하자. 메시지 읽은 거 알아. 다리 위에서 보자. 다리 없으면 네 방으로 찾아갈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이 친구가 주인공과의 어떤 갈등이 있고, 그리고 이 친구는 후배인데 괜히 이제 선배가 걱정돼서 연락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성적인 감정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리티엔밍이란 친구와 나눈 카톡 내용을 좀 봅시다. 안녕하세요. 안녕. 제가 귀찮게 구는 게 아닌지 모르겠네요. 팀에 합류하게 돼서 인사하고 싶었어요. 신입생이군요. 걱정하지 마. 언제든지 얘기해도 돼. 실은 대학원 선배라고 해서 무서운 사람일까 걱정하고 있었어요. 걱정 마. 캠프 멤버 대부분은 착하니까. 대부분이요? 너도 알게 될 거야. 그런가요? 충고 감사합니다. 그렇구만. 가볼까요? 행사 개최 장소를 알려주는 입간판. 다리로 가라. 왜 다리가 보입니까? 캠프 리허설을 위해서 다리로 가라는데 이 길이 맞는지 저 길이 맞는지. 근데 이 길에는 보통 다리가 없을 것 같은데. 그래, 저 길이 맞아. 그래픽은 좋네요. 로딩 이어지고. 동호대학교. 이들의 학교죠. 여기교라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 전설이 뭘까요? 소문에 의하면 한 C씨가 견관교에서 만나 도망치기로 약속을 했다고. 자정이 되어서도 남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여자가 확 홧김에 호수에 몸을 던져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자정 무렵 견관교에 있던 계단의 개수를 세면 낮에는 13개였던 계단 14개로 늘어나게 되고, 다리에서 여자 귀신이 나타나 목숨을 앗아간다는 그런 괴담. 그저 그런 흔한 괴담입니다. 토 갔어요? 멍바로에게 오서 왔습니다. 멍바로가 다리에서 리허설 할 거예요. 늦는 사람 청소시킵니다. 선배들도 싹 다 포함이고요. 리허설 좀 틀리지 좀 맙시다. 잘 좀 해봅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단톡이군요. 근데 그래픽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좋은데? 생각보다 너무 괜찮은데? 저기 있네. 要不要那个金宝瓶啊？不用了，没关系。
我没办法念。哦，学姐不信这个，好吧，那我自己念。哦，연출좋다。可是三的。我这边啊，都准备好了，到时候你别雷哦。学长。学姐，你刚刚应该没有听到什么不该听的吧？没有。真的没有？好了啦，学长。你再问下去，本来不知道都要知道了。抱歉，又要委屈你了。好了，别说这些，等一下被听到。怎么了吗？学姐，你来了。刚好五分钟，算得真准。你要是准备好的话，就先去椅子上坐着，准备开始预演。싸가지없다할일이많아서그런가자리허설갑시다다들스탠바이빨간천주세요눈가리게준비好了吗응준비됐어学长，我还是觉得不太好了。怎么了吗？哎，这里感觉很阴啊！我们在这里搞这些，会不会得罪这些好兄弟啊？개새끼도아니고헐귀신可是，不然换我来摇铃铛吧。谢谢学长，谢谢学长。哇靠，学姐怎么都不怕？저런덜떨어진새끼를봤네安静，开始了。学姐，预演还在进行中，请你不要分心。要是回头了怎么办？怎么，你担心我啊？放心，我很熟流程的，跟你开个玩笑而已。继续喽。계단몇개야엄마숨으라고엄마어디로가라고씨발려나약간무서운데난여기숨을거야저런바보같은년을봤네헤헤도망가면그만이야걸어올때이렇게상냥하게걸어도망갔지롱씨발려나
거기는 못 오는 걸로 하는데요. 에휴. 나가자. 잡히긴 하네. 런. Fucking run.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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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발라마. 아, 뭐야. 아, 웅크린 채 이동하면은 귀신의 시선을 덜 받을 수 있다. 오케이. Run. 아니야, 불은 못 꺼. 저기 있다. 귀신 맞지, 저거. 엄마. 아니 씨발아. 뭔데? 아이 소름 돋네. 어 소리나 이런 것들이 좀 약간 역겹네. 존나 어렵다. 개모타노가 아니라 길을 아예 모르겠어. 어느 순간 봐봐 여기서 일단 왼쪽으로 들어갔어. 앞에 초록색 외계인 얼굴이 보이죠? 그리고 이쪽으로 못 가요. 여기서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욕심을 부린다면 이렇게 갈 수 있겠으나 바로 쫓아버리잖아. 그러면 바로 런. 도망가면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앉아서 여기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그죠? 런. 뭐야 미친! 왜 이렇게 빨리 와? 미친년 아니야? 어 방금 저 개소름 돋았어. 아 씨발 무서워 이거. 어 방금 화장실 들어가려는데 되게 빨리 오지 않았어? 쟤는 어떻게 뭐 오브젝트에 가리는 그 저 통과할 수 있나? 되게 빡세네. 저 앞에 있는 것 같아요. 어머 어머 어머. 가거라. 아, 씨발, 뭐 어쩌라는 거야. 내가 너무 급했나? 아니, 어떻게. 빨리 가볼까, 그냥? 일단 첫 번째. 첫 번째 부스 일단 숨고. 여기 일단 숨어. 숨고 가만히 있으면 돼. 네, 내 앞에 지나갈 거야. 말이 안 되잖아! 그냥 달리라고?
아이씨가. 오케이. 한번 숨었다가 나와서 자, 얘 가면 바로 화장실 뛸게. 되나 안 되나 봐라. 오, 그냥 갔어. 오, 여러분들 말대로 하니까 되네. 아니 근데 중요한 건 어디로 숨으라고, 어디로 튀어 하는 거야? 아니 완전 다 막혀 있어 여기. 아, 씨발 어이없네. 아, 오, 뭐 길이 있긴 한 거야? 시청자들한테 기대는 플레이 안 할 거야. 여기서 그냥 이렇게 갔다가, 아, 길 좀 보자고. 어딨냐고 대체. 여기서. 아, 그냥 귀신 시선 돌려갖고 왔던 곳 다시 돌아가는 그런 거구나. 아이 당장 개새끼들아, 씨발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병신한 새끼들이 씨발 지들을 얼마나 잘한다고. 지랄들이야. 어이가 없네 개새끼들.
왼쪽으로 했으니까 반대로 오케이 글로 가면은 바로 내 앞에 있네. 去哪啊？哦，胆小，徐勇啊！不知道躲哪去了，快去找他吧。徐勇啊！学姐，没事了，我跟上。카톡 왔어? 다들 어디로 갔어요?내가 할 질문인데 도무지 너를 찾을 수가 없네. 달리다 보니 부적을 잃어버려서 좀 무섭네요. 부적 찾는 거 좀 도와줄게요. 학생회실 가서 기다리고 있어. 찾으면 너한테 돌려주러 갈게. TN 링의 부적은 어디 있을까? TN 링의 부적을 찾아라. TN 링이 부적을 잃어버린 곳이달리다보니부적을잊어버렸다. TM 링의부적을찾아볼까요? 여기안에있을라나?불끄는버튼자체가없어.엄마!여기있다.IT 동존나쫄리네이거게임이IT 동맥락없이갑자기태어나가지고막나사람미치게만들지않겠지오케이됐어동호대괴담숲속의그림자와노란옷의낚시꾼밤늦게텅빈정원을헤매다보면어떤어두운그림자속에서날들여다보는괴상한그림자와마주치게된다뿐만아니라한밤중이되면노란비옷을입은목이없는낚시꾼들이
경관교 주변에 나타난다고 한다. 밤늦게 밖에 있을 때는 좀 조심하자. 중국어를 읽을 수가 있어야지. IT 동역인가? 동이라 들어가 보자. 티엔밍, 네 부적이야. 77맞게 이런 걸 떨구고 다니냐? 남자 새끼가. 쥐지. 자. 가져라. 너에게 준다. 뭐야, 거지 같은 감성. 好啦，不闹你了，差不多该开检讨会议了。嗯，哦对了，学姐你要的资料都已经印好了，就放在那边。哦，好，我知道了，那我准备一下。 나 이런 거 잘 못하는데 뭐 어쩌라는 거야? 회의를 내가 어떻게 준비하라고? 이 습세들아. 이 습세들이 뭐 하라는 거야 나한테? 아 이거구나. 유명 스트리머들이 금지된 캠퍼스 다리 방문을 컨텐츠로 라이브 방송을 하면 사람들이 이를 따라하기 시작했다. 캠퍼스 내 출입금지 구역에 야간 침입, 여성의 유령 같은 형체를 방송에서 찍게 돼서 인터넷에서 큰 호응을 얻게 되고, 그로 인하여 동호대학교의 여기교 괴담은 한동안 유명한 도시전설이었다. 한 스트리머가 캠퍼스에 들어가 소문난 금기의식을 치르는 방송을 했는데, 그날 자정 그 스트리머는 시청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계단을 오르면서 그 개수를 세었는데, 뒤에 무엇이 있었는지 보려고 돌아섰을 때 화면에 섬뜩한 흰색 무언가가 카메라에 비치게 되고, 그 모습은 영상은 빠르게 퍼져나갔다. 이런 얘기네.
존경한 전단지 모두의 노력의 흔적을 볼 수 있다. 전단지를 돌리던 학생들의 노력 알겠고요. 문서, 예산 신청서. 들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담당자는 이 제안서를 받자마자 얼굴을 찌푸리고 주먹을 힘껏 쪘다. 예산 신청자는 리웬야오 총무. 이번 행사 참가자의 안전을 위해 부적과 불상을 구입해야 합니다. 사전에 도사를 고용하여 테마를 준비해야 하는데요. 제가 무서워 신청하는 게 아닙니다. 모두의 안전을 고려해 신청하니 승인 바랍니다. 신청 결과 만장일치로 거절. 이 뭐하는 거야 이 개새끼들.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이런 꼰대들의 어떤 예. 만류였죠. 만류. 좀 한심해 보이긴 할 거야. 이게 뭐죠? 2012년 여기교에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었다 라고 적혀있네요. 음료에. 아무 때나 붙이면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냥 해도 되나? 이건 여기 자리가 맞는 것 같고. 파란색과 초록색에 들어갈 것들을 한번 찾아봅시다. 방은 좁으니까. 여깄네요. 우리 모두 목표를 향해 열심히 노력했다. 후회 없이 축하하고 되돌아볼 수 있도록 하자. 행사 참가자 수는 적어도 우리 예상 인원의 70%에 도달할 것이다. 현재 상황 40%. 홍보 활동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학생들이 더 많이 노출시키기 위해서 학생들에게, 캠프 멤버들은 친구들에게 행사 SNS 사이트 좋아요를 요청할 것. 문화대학교 참가자는 이미 80%나 된다던데. 유명 스트리머의 방송에서 유령의 형상이 나왔다는 보도가 나오고 인터넷 각 게시판에 사람들은 각자의 심령현상 체험단을 풀어먹기 시작했다. 동호대학교의 여기교 공포지수는 별 3개. 이전에 이곳에서 사고가 발생했었는데 학교 측은 여기교 괴담을 부정하고 있다. 사고 방지를 위해 도로 등을 증설했음을 강조하고 있다. 자, 이 문화대학교가 지리네. 공포지수 별 5개. 캠퍼스의 엘리베이터가 건물의 맨 아래층을 지나 지옥의 입구에 도달한다는 괴담이 있다. 현재는 학교 측에 의해 엘리베이터의 접근이 금지된 상태. 다음, 종성대학교 기왕의 출입구. 기왕이 드나드는 엘리베이터라고 한다. 무수히 많은 불상과 경전이 엘리베이터 앞에 사물함에 놓여져 있다. 다음은 이제 정화대학교 음양문. 분리되어 있는 두 기숙사를 연결하는 복도의 문. 한 학생이 이 문으로 들어간 채 몇 주간 돌아오지 않았다고 한다. 뭐 학교 괴담들 뭐 이런 것 같아요. 여기는 이게 맞겠네. 정확하게 정리를 한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땐 지금. 아니니? 내가 제대로 정리 안 했니? 그럼 이걸 좀 바꿔볼까? 됐어. 正式的时候要不要加入数楼梯？ 啊？ 学姐，你认真？对啊，
不行，出事了谁负责？学校很勉强才同意我们办这女鬼桥。你们不是一直想要赢文华吗？不是这个问题，要不然是什么问题？好好好好，你们两个好了啦。可是学姐，你刚刚不是被林恩吓到吗？你怎么突然变得这么大胆？是这样没错，不过效果很好啊，对吧？可是不好吧？对啊！够刺激才够真实，够真实才够吸引人，对吧？哦，对啊。금기시되는거에대해서또제안을하네。那我们就这么办，等一下12点准时加开直播，就知道宣传效果怎么样了。如果反应不够好，我就退出营队，不干涉你们怎么做了。好，大家呢？都没有意见吧？等等，可是等一下的仪式谁要走啊？又是学姐吗？我提议我要学长。赞成。赞成。靠！为什么是我啊？我也赞成。好，就这么决定了。等一下11点50分桥上集合。哎，学长，不要赖皮哦，加油！不要，加油，加油。阿全，你不是不怕吗？不然你替我走吗？拜托了，拜托。哎，십개이새끼더럽게거징징거리네。等一下的直播可以麻烦你吗？阿全之前说他那边的摄影机好像故障了。好，那我要先回宿舍准备一下。카메라가지러가야겠네。가면서귀신좀만날래나？刚刚那样，我应该不会生气吧？이럴줄알았다씨。好啊。等营队结束，庆功宴吃什么也给他决定。庆功宴呢？기숙사가라그랬는데学长，我再给你护身符，我阿妈给我很多，有我多吗？哇！学长，你这超厉害的，早就知道会被你们整了。嘿，学长，你要是这么怕的话，躲到我背后也行，我背啊就你口了。什么意思啊？不过你这么多护身符，不会护冲哦。学长，其实后同神明的还可以啦，可是不同神明还是尽量不要比较好。像我以前，我也跟你一样到处求啊，结果后来也没什么用，我被我阿妈骂了一顿呢。后来我就只带这个。管公可以跟他家无为哦，我带了之后就看不到那些好兄弟。那你刚刚是在怕什么？오그라들어이녀석들날오그라들게만들다니보통의학교라면기숙사가여긴절대로 IT 동이기때문에기숙사가아닐거야그렇다면난건물밖에나가서기숙사를찾아야겠네그리고기숙사에서또캠코더챙겨오면서연병하고귀신이랑같이이렇게뒤엉키면서아정말숨바꼭질하겠네이런씨발뭐야너는일로가라고저기믹옛날화이트데이때봤던그기믹같은데여기인가아니구만연병을하고또귀신들이랑아주그냥엄마기숙사학생기숙사이건물이구나오케이가볼까저기여자가들어가네
전마랑 같이 놀아야겠네. 독서 모임 멤버, 철학탐구 독서의 포스터. 멤버로서 리티에밍은 더 많은 부원을 모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달의 책은 플라톤의 파이돈, 영혼의 무게는 몇 그램일까요? 영과 불변의 세계는 정말 존재할까요? 함께 토론해요. 리티엔밍. 어, 뭔 우산이 이렇게 탄력이 좋아? 들어가 볼까? 동호대 괴담, 빨간 구두 소녀와 자판기의 선배. 소문에 의하면 한 여학생이 캠퍼스 건물에서 뛰어내릴 때 주홍색 하이힐을 신고 있었다고 한다. 그 이후로 늦은 밤 캠퍼스에서 스스로 걸어다니는 하이힐을 볼 수 있다. 신발 하이힐만 이렇게 뛰어다니는 거야. 옛날 그 우리나라 그 공포영화 그 분홍신처럼. 건물 옥상에서 자판기 위로 굴러 떨어져 죽은 남학생에 방황하는 영혼이 씌인 자판기. 영혼의 기분에 따라 무작위로 음료를 뱉어내곤 한다. 지랄을 한다. 그냥 자판기가 고장난 거겠지. 뭔 영혼이 씌어가지고 자판기가 음료수를 무료로 뱉어내고면 내면은 개꿀 아니야? 원래 자동 판매기가 폐기되고 몇 년이 지난 지금 영혼은 여전히 동호대의 자동 판매기를 맴돌고 있다. 현재는 라운지의 자판기에 자주 출몰한다는 소문이 있다. 학생들에게 이 농담을 하면은 자지러진다. 동호대 학생이 아니다. 좋은 아침. 내용 대부분의 사람이 여기 그 귀신은 자정에만 나온다고 생각한다. 아이 재미없어. 저기 행사가 시작되면 잠깐만 톡 왔는데. 저기 행사가 시작되기 전에 관우께 기도하는 게 좋을 거예요. 정말 효음이 있다고요. 별 내용 아니네요. 울지 마. 울지마 여기에 새겨진 우리 이름을 봐 소중한 초대장님 젖어버리잖아. 판매기学长 原来是真的. 내 사랑아오. 세상도 양보. 한올 나기까지 신청서는 신차오의 지난 5년간 대학 성적과 경험으로 가득 차있다. 성적이 뭐 그닥 좋지도 나쁘지도 않았던 토익은 880점. 신차오의 어떤 그 내용. 이게 신차오인가? 其实啊，最近他都不理我了。
아까 그 여자애? 是因为那个小三吗？아닌가？他说我现在越来越奇怪，不像他当初认识的那一个温柔、很可爱的学姐。你们说，这是我的错吗？뭔데뭔내용이야我只是想要他爱我而已啊！你미친년이네이거他一点都不懂我。不懂我的痛苦。还有孤单。어하지마아이왜그래아우터질것같아나저런거보면어누구세요노란머리에는정체가뭐야졸라예쁘게생겼네영원한친한친구로지내자시도유친별중요한내용이아닙니다时间已经到了学姐还没来吗怎么越来越阴啊지랄을해라我没你别你哄我没你别你我没你别你哄我没你哄我没你别你哄我没你别你哄我没你别你哄我没你别你哄我没你别你哄怎么了吗学长我还是会怕啦习惯就好啦学长你为什么都不怕因为该来就是会来不会来就是不会来你那护身符不是很厉害吗不用太担心啦嘿、hey, 学长你懂哦学长人这么好下次求一个护身符给他好了我没你变红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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红梅你变红红梅你变红红梅你变红红梅你变红红梅你变红红梅你变红梅你变红红梅你变红红梅你变红红梅你变红红梅你变红红梅你变红红梅你变红哎文耀学长还好吗废话一看就知道不好啊不对啊你怎么突然变正常了刚刚不是还怕得要死我刚跟学长聊过之后就突然顿悟了嘛
反正要搞直播，光数阶梯怎么会够，对吧？哎呦，变聪明了。不过这学长姐真是，难得有机会可以整模样学长，竟然什么都不告诉我，光拉着绳子也太无聊了。说真的，无聊比较好啦。你再跟我说一次。Hello， 学弟妹们，大家好啊。哇，半夜十二点还这么多人哦。啊，对对，没错，这个就是传说中的女鬼桥。传说中午夜十二点数阶梯会多一阶的传说，到底是不是真的呢？女鬼学姐会不会出现在桥上呢？阶梯真的会从十三阶变成十四阶吗？看到哦，现在主角已经准备好了。哎，我们差不多可以直接开始。황승잘하노。哎，干嘛拉着我的护身符啦？玩这个没人再带护身符的，坚强点。来这招哦。뒤를 절대 돌아보면 안 되는 거잖아. 뭐해? 12, 13, 14. 의자 넘어갔어. 진짜야? 와. 갑자기 나만 쫓아온다고? 엄마! 엄마! 어, 씨발. 엄마니 밤에 홈. 버크도 누르크지 마, 잇츠! 니크즈 커르. 어이, 밀지 마라. 没这么安静，学长姐还没回来哦。不知道，进去等吧。왜이렇게쿨해？太黑了，开个灯。어따대고명령질이야？哎呦呀，我的小心脏。어？뭐야？怎么逼真的时候吓死谁呀？어이있구나干嘛？你有觉得我没用啊？没有要骂你啊，你有病哦！我只是不甘心啦，一样都是扮女鬼，我得装舒惨了。真的吗？可是说起来，那个女鬼是谁啊？
我管他是谁，反正不是整我们就好。真的吗？可是雪桑姐他们都没回来，我觉得好奇怪。啊，该不会我们其实也是雪桑姐的目标？哎，赞啦，这样就有趣了。如果雪桑姐敢玩我们，那我们就陪他们好好玩啦。啊？哈什么哈？赶快去找有什么东西可以用啊！郑林安，你看这个。嗯，学长没事网购这么大一箱驱邪用品做啥？有病哎！其实里面好像有一箱是我的。哈？哎呦，啊，就之前学长说叫我给他一点钱，他来负责我们两个那天营队的安全呢、啊。我以为是要安泰税，结果是这些东西。傻眼。哎呦，反正买了都买了，不然。我们来布置一下也行，反正他们扮鬼我们驱邪，等一下要是鬼进来了我们就反过来吓吓他。말 다 찾아야 되는구나. 아니, 왜 나만 찾아? 딱 하나가 부족한데? 布置完毕。
엥? 不错哦。매스커뮤니케이션학과2학년역기교캠프차장지더취안1학년때부터지더치안의잘생긴외모와신사적인태도는대학생여학생들로부터많은관심을끌었고인싸가되는데는오랜시간이걸리지않았다나이스가이같은별명을가진그가여기구캠프차장을맡기로결정한것은모두를놀라게했다아무도더치안이이번행사에수행해야할비밀임무가있다는사실은아무도알지못했는데오더치안에게뭔가비밀이있구나可怜的文耀，应该快被吓死了吧？如果可以救你就好了，不过这样会打坏计划呀。阿全，你在哪里？我警告你，你敢吓我就试试看。再不去找他，就要生气了吧？找死哦！不是警告过你了？둘이사귀냐？连鬼都要怕你了。对，我就凶，怎样？我也是担心你啊，结果你看起来完全不怕，我想要展现一下男子气概都不行。少来这种老派的说法。啊，不过这雾还真刚好，直播气氛应该会很不错。嗯，就像鬼真的出来了一样，学姐应该很高兴吧？事情完全照着他的计划走、啊、他开心就好要是真的可以因为他多点报名人数就好了奇怪都过这么久其他人怎么还没回来啊刚刚文耀叫的超大声你有听到吗我有听到超惨的等下都不知道要安慰他还是笑他了不过其他人呢学姐呢啊还在直播应该是追着文耀过去了然后刚刚林恩打给我说大天被吓到快晕倒了所以他先带他回宿舍了宿舍学办不是更近吗算了算了回去找他们吧好都听你的여기서바로기숙사로가는길이있다고아이길이기숙사로가는길이구나나여기는한번도안가봐서잘몰랐지지름길인것인가넷플릭스공포영화있어요어떤뭐소설원작인가뭐지영화가왜있는거지大天怎么跑这么快不是说不舒服吗可能想到我们吧两个小大姨是不是被文耀带坏了大姨嘛能玩的时候就尽量玩也好저기있다점마어려나
锁起来了。啊，奇怪了，他们锁门做什么？예전아 경비 업무에 필요한 도구 기숙사 배전압 미키기 수리 부품 등 열쇠 기숙사 저긴데 연문 고치라 그러는데 열리지가 않는데 여기 기숙사인데 아 어디를 고치라는겨 경비실을 가야 되겠구나. 경비실이 어디 있을라나? 경비실이 보통 딸려 있는 곳은 像在玩密室逃脱一样，也蛮有趣的。就陪他们玩一玩吧。线索提示应该就在这附近。我老了，这种惊喜我一点都不喜欢。你的话应该跟年纪没关系吧？ 你欠揍是不是？哦，경비실，경비실쪽에있다고？경비실이보통은아주조금맣게딸려있는데데 있을라나 경비실이 아닌데 지도가 없어 대충 알아서 찾아가야 해 그러니까 내가 봐도 맵을 이렇게 꼬아놓진 않았을 텐데 아 여기구나 경비실이나 열어보자 컴퓨터가 없던 시절 노트는 학교 경비원이 공지 메모를 남기는 방법 중 하나였습니다 중요한 공지입니다 사고 현장 근처로 가로등이 설치됐고요. 이제부터 더 부지런히 그 근처를 순찰해야만 합니다. 도사가 말했던 대로 다리 측면에 붙어있는 부적을 떼내면 안 됩니다. 매 순찰마다 확인해야 할 것 같아요. 그 구역 근처에서 학생이나 방송인 등을 발견하면 무조건 쫓아내세요. 여기교의 유령은 꽤나 강력합니다. 부적이 떨어져 나가고 음기가 극에 달한 날이 되기라도 한다면 그 유령을 쫓아낼 수 있는 도사를 찾지 못할 겁니다. 도사가 우리를 지키기 위해
신비한 검 하나를 남겨놓고 갔습니다. 다음 정기 교육에서 검의 위치와 검의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이 노트의 내용은 극비입니다.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십시오. 존나 오래된 79년도. 79년도에 썼던 메모야. 엄마! 아 씨발. 대전 안폭폭 목해. 퓨즈 찾았어. 무슨 소리야 이게? 아, 소름 끼쳐. 탁자에 라디오가 있었어? 2012년 학교 캠프에 참가한 학생이 5명이 이상한 원인으로 동시에 사망했다. 발생 시간과 과정 등이 1979년 발생했던 익사 사건이랑 매우 비슷하다. 사망자도 똑같이 5명이다. 경비원은 이 사건은 다리 밑에 있는 귀신의 저주 때문이라고 믿고 있다. 4년에 한 번씩 음기가 극에 달하는 2월 29일은 특히 조심할 것을 당부했다. 그러게 이 대학교 참 문제가 많다. 虽然还在放寒假，但以前这时间有这么空吗？ 哦。 对啊。 퓨즈를 뽑아주고 어, 나 이런 거 좋아해. 연결된 거지? 초록색은 오케이. 노란색. 어 잠깐만. 어우 씨발 왜 이렇게 어렵지? 아 잠깐만. 맞는데 불이 안 들어오네. 다시 초록색부터.
맞나? 그리고 노란색 됐다. 됐고 오케이. 좆밥이구만. 곧이오 덮밥이구만 기네. 아우 졸려. 갑자기 좀 졸리네. 다른 사람들을 찾으세요. 꼬맹아 어디 가노? 꼬맹이 어디 가요? 꼬맹이 올라갔어요. 헤헤 꼬맹이 장난치지 말아요. 호환 마마보다 무서운 게 졸린 거예요. 와, 씨발. 야, 이게 귀신이 다 다르니까 재밌다. 누가 칼 들고 협박하냐 그랬는데 진짜 칼 들고 협박해버리잖아. 정말 칼 들고 협박할 줄 어떻게 알겠어.
刚刚我也是这样被锁起来。是他，要我们进来做什么？不管是谁，被我抓到他就惨了。别担心，应该只是恶作剧。교환일기 미안해 미안해 정말 미안해 기다려줘 곧 너한테 갈게 그 노란색 머리 여자애랑 뭐가 좀 있었나 보지 뭐 열쇠가 없네 열쇠를 찾아야 되는데 해볼 건 다 해본 것 같은데? 응? 유칭, 너가 죽은 지 4년이나 됐네. 보고 싶어. 너무 외로워. 유칭, 그녀는 무엇 때문에 목숨을 달리했을까요? 정말 꼼꼼히 살피고 있는데 열쇠라든지 이런 이렇다 할 것들이 보이질 않네 에? 도저히 못 찾겠어. 여기 뭐 더 이상 뭐가 나온다는 얘기야? 어 있다 열쇠 어허 열어보자 그래 유칭 니가 정신질환으로 고생하고 있는 줄은 몰랐네 现在才知道他的处境。你这就叫做心软哦。虽然我也很同情他，不过这是两件事，完全不能混在一起讲，知道吗？可是……哎，记得权。哎，好了，我知道了，我知道该怎么做了。嗯，那就好。남자단속철저하게하노等我抓到人我一定不会放过他好了证据拍完了我们走吧그전만은겁이없네이제웨니아오의식점문여기까지하겠습니다재밌네요나이거계속해도될것같은데요앞으로재미져요재미져꿀잼이네요네는여기까지플레이하고